당뇨는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다. 그죠? 완치 안 된다고 많이들 평생 질환으로 생각들 하시죠? 네. 올까요? 엑슬까요? 일단은 오가 맞죠. 현대 의학에서는 오가 맞습니다. 네. 끝까지 안고 가는 질환이고, 물론 이제 초기에 잘 혈당을 잡아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없이 평생을 잘 유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완치가 안 된다는 거에 꼭 오라고 퍼센트 줄 수는 오는 아니지만, 없지만 네. 당뇨병이라는 자체가 어쨌건 15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말초혈관 합병증은 생기거든요. 네,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가져가는 질환이면은 맞습니다. 네,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면 맞는데 저희가 오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, 네. 근데 위장관 예, 수술.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당뇨의 완치를 유도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미 잘 검증이 됐습니다. 그 얘기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. 네, 그 수술을 통해서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네네네. 이것들이 있는. 그냥 최근에 알려진 것들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1955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임상 경험, 기초 연구, 또 실제 환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이미 교과서에 등재된 부분인 거고 저희들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한 세모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. 네네네네. 네.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네. 살펴볼게요.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 살이 찐다. 맞나요, 선생님? 네, 이는 명백히 옵니다. 아, 네. 명백히요. 아, 인슐린 치료가 살을 찌게 하는 건가요?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은 마라톤 42.195km를 100m 달리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. 저희가 보통 당화혈색소가 9%를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너무 빠르게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이 찔 틈이 없습니다. 반대로 그런 환자에게 인슐린을 써서 혈당을 떨어뜨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.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이유가 이제 삼재요법, 사재요법 들어가다가 당화혈색소가 개선이 안 돼서 인슐린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체중과의 전쟁, 저혈당과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. 네, 또 예, 그렇기 어려운 때문에 예, 악순환이네요. 네. 안타깝게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밖에서 인슐린을 붓게 되면 주게 되면 그게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그건 또다시 혈당 치료 어려워지는 상황. 사실은 쉽지 않죠. 더 건강한 내일. 쿠키 건강 TV.